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전원 온입니다. 탐사전원 온은 언론법인 열린공감TV의 탐사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탐사전원 온은 지난 1월 8일 제2의 국정농단으로 불릴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비선 실세는 윤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이라고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재기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 씨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축구장 11개가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최은순 씨와 함께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최은순 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는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쌍용그룹 김석훈 회장 등과 인연을 맺었고 그중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유는 삼부토건이 운영했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드레상스 호텔에 얽힌 김건희 씨와의 일화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탐사전을 온 보도에서는 김충식 씨가 부산 엑스포는 일부러 사우디에 저주었다라는 충격적인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유치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놀라운 결정적 문서 하나를 탐사전을 오는 공개했습니다. 바로 삼부토건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업무 협약서였습니다. 왜 이런 극비에 해당하는 서류가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김충식 씨가 박 회장으로 불리는 사우디 사업가 박모 씨와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박모 씨가 한국 기업들을 사우디 공사권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 대금의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해졌는데 사우디 담주청 공사 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무려 8천억 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키는 한 일일까? 사우디 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고 마침내 오늘 그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박 씨의 얼굴과 실명 그리고 그의 행적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사 수주의 브로커 역할을 통한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는 것만 때문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는 김충식 씨를 통해 기업들과 연계해 해당 일을 추진했냐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밀약과 뒷거래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언론으로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탐사전을 오는 지난 1월 8일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 첫 번째 영상 보도를 통해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사우디에게 일부러 줬었다는 김충식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빅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는 브로커와 함께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 담수청 프로젝트 공사 수수 20조에 4%만 수수료로 챙겨도 8천억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충식은 사우디에 일부러 져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이 일은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은밀히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우디 담수청장의 일본 방문을 일정을 틀어 국내에 먼저 올 수 있게 한 장본인이자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김충식 씨를 찾아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브로커 박 씨의 정체다. 탐사전은 오는 박 씨의 동선을 따라 탐사 추적 취재했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 일정을 틀어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사우디에서 수십 년간 지내며 사우디 왕실과 친분을 맺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에서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김충식 씨에게 달려온다는 사람. 그는 김충식 씨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먼저 박 씨의 이름은 박관중, 박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박 씨가 올려놓은 벤츠 승용차 사진이 눈에 띈다. 아마도 사우디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자신의 SNS에 많은 사진들을 남겼는데 주로 골프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사람이 박관중 씨다.
박관종 씨는 앤드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골프 관련 모임에 글을 쓰고 있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종 씨가 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입수해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는데 집주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근저당 설정을 박관중 씨가 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에게 직접 만나 반론권을 주기 위해 자택으로 추정되는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박 씨는 없는 듯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며칠간 박관중 씨의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며 박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아파트에 세워진 박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이 박관중 씨의 현대 필리세이드 차량이다. 차량에 올려놓은 박 씨의 전화번호에서 박 씨 차량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사전을 오는 며칠 동안 잠복 취재한 끝에 박관중 씨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다. 분명 그는 사진 속 박 씨와 닮았다. 하지만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서둘러 차를 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취재팀은 계속해서 박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은 없었다. 취재팀은 제보자에게 박 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취재팀이 마주쳤던 박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중절모에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될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제보자가 김춘수 씨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박관중 회장님 중절모 자주 쓰십니까? 네, 자주 쓰죠. 아, 중절모 자주 써요? 네, 쓰고 다녀요, 지금도. 아, 오늘도 만났는데요. 오늘도 쓰고 왔더라고요. 취재팀은 또다시 박 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했다. 이번에도 그에게 다가가 박관주 씨 되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수님 남의 집에 가서 얼굴을 아니 박수님 가져가세요. 박수 때리지 마세요. 나는 때린 게 아니야. 왜 다시 난 아니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 때리시니까 사람을 못 때리는 거냐. 때리지 마세요 사람을. 알았으니까 예예 박관중 선생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취재팀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는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취재팀이 거꾸로 폭행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차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취재팀은 영상 전문가에게 취재팀이 확보한 기존 사진과 박관주 씨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윤곽,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인중의 넓이, 입모양 등을 봤을 때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탐사전을 오는 박건중 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한국에 왔을 당시 보도된 유일한 기사에서 박 씨가 현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탐사전을 오는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웅 글로벌 기업 정부에는 2019년에 만든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었다. 소속산업 현황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고 산업평가 종합등급은 4등급으로 높아 보이진 않았다. 경쟁사 분석에도 10위권 내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의료기기 업체 중에 큰 기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에 위치해 있었다. 주식회사 대웅 글로벌은 대표자가 박관중이 맞아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직접 구로구에 있는 대웅 글로벌을 찾아가 보았다. 여기가 대웅 글로벌인가요? 대웅 글로벌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 박관중 회장님은 뵈러 왔는데. 대웅 글로벌이 지금 없거든요. 주소는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박관중 회장님 여기 안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회사인가 여기가? 아니. 그럼 그분은 뵈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분이 그렇게. 아, 예. 기자인데요. 네. 그분이 여기 이번에 여기 해외에서 네. 좀 성과 좀 얻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네, 성과 얻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대표가 박관중 씨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대표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마치 박관중 씨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상한 점은 탐사전을 오는 취재의 목적을
이번 사우디와의 담수청 계약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큰 수익 사업을 한 것이고 그런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박관중 씨를 조명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는데도 직원은 굉장히 취재팀을 경계하는 듯 보였다. 취재팀은 다시 한번 담수청장 일행 방문 기사를 살펴봤다. 기사에는 이번 방안은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하는 박관중 회장 현 대웅 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됐다고 되어 있었다.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박 회장이 협업한다고 되어 있어 취재팀은 이번에는 서화 엔지니어링을 찾아가 보았다. 혹시 박 회장님이세요? 아닌데요. 장문관 씨는? 서화 엔지니어링 회장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저기 이번에 그 왜 사우디 담수청 오셔서 제가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아, 예, 했습니다. 예. 박현중 회장이 여기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하고 일 좀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요? 좀 다니시면서 막 회장님께 뭐 사실 아닌 거를 사실인 척 만들어낸 게 많아가지고 우리 조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회사가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사우디 쪽 연락처는 없으세요? 너 그거요? 네.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할게요. 탐사전에 온 취재팀은 당황스러웠다. 서화 엔지니어링 대표라 소개한 사람이 박관주 씨를 사기꾼 취급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와의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한 박관중 씨를 칭송하는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그분이 저희 회사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다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하면서 골치가 아프다고까지 말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의 대표의 이름은 권민수 씨다. 권 씨는 왜 박 씨를 취재팀이 만나려 하는 것에 대해 폄훼까지 하면서 말렸을까? 탐사자로 오는 뭔가 꺼림직함을 느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미담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박관중 씨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당시 기사는 이 기사가 유일하다. 해당 기사에 나온 여러 회사들은 익히 들어본 대기업들인데 서화 엔지니어링과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생소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은 도대체 또 어떤 회사일까? 서화 엔지니어링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사업과 전지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구글링을 해도 뉴스 기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검색 엔진으로 해보니까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왔을 때 나온 기사 하나만 검색이 됐다. 공개된 서화 엔지니어링 기업 신용 요약 보고서를 살펴보니 설립 연도는 2015년이었고 축전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대표 제명이 권도일 씨인데 아마도 권민수 회장의 자제인 걸로 추정된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조직도에 회장 밑에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직도상에는 각 사업 파트가 많아서 직원이 꽤 많은 회사처럼 보이는데 취재팀이 권민수 회장을 만나러 간 회사에는 권 회장 혼자 회사를 지키고 있는 걸로 보였다. 물론 권 회장은 해외에 직원들이 많다고 애들로 강조를 하긴 했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박관중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440조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 기업 두 곳을 언급했다. 그날 대기업들도 많이 왔더라고. 박관중 회장님이 다 보신 거예요. 현대도 한 10조? 10조 했더라고. 현대건설도 그 박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또 박 회장님이 또 그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정부 측에 있는 고위인사들도 박 회장님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삼부통은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 다 들어왔죠. 다 박관용 회장님이 빌딩 하신 거예요. 삼성도 오고 다 왔어요. 현대건설도 들어왔죠. 각 기업에서 담수청장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권민수 회장이에요. 담수화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 두산이에요. 그런데 기사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두산이 담수청장이 방문했던 그 당시에 정부에 클레임이 걸려있어서 담수청장을 만날 수 없었는데 박 회장한테 계속 사정을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정치적으로 좀 걸렸는 것 같은데 박관중 회장님이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두산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려면 자선운용사를 끼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배에서 최소 4조 원 이상 운용하는 자선운용사를 어렵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4조 이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드물텐데 파이낸시아 자산운용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일본만 가기로 했었는데 박관중 회장이 한국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의 일정을 바꿀 정도의 파워면 진짜 파워 있으신 거거든요. 지금 사업 자체가 ING인 거잖아요. 무려 440조짜리입니다. 아차, SM도 들어왔어요. SM. 제보자는 현대건설이 10조를 수주했다고 발언했다. 과연 사실일까? 탐사전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던 지난 2023년 9월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경 사우디 수주 국내율이 10조 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이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사우디 사업권은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와의 협력을 통해서다라고 발표했다. 사우디의 빈 압둘아지스 알사우드 국왕의 실질적 후계자이자 아들인 빈살만 알사우드 왕자가 바로 아람코의 회장이다. 이에 탐사전원 5는 지난주에 보도한 김충주 씨의 해당 발언에 대해 소름이 돋았다. 매일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회장하고 나 그 묶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그 지금 집권자들에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분을요? 어, 그래가지고 100조고 200조고 주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거예요. 홍수가 되든. 그래서 방위산업이 되든. 환경산업이 되든. 응? 아주 지정해서.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라고 뭐 어디 뭐, 어느 회사가 거기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대우. 예, 예. 지금 현재 SK. 예, 예. 그다음에 LG. 예, 예. 현대도 크다. 네,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 아,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네, 현대거든. 아, 직접 지었습니까? 아, 대단하신다 그래도. 직접 지었어. 그 삼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 아, 삼부토건도 계약을 했습니까? 삼부토건. 아, 토건도 협의해서 그 사진 난 다 보냈지. 아. 대단하시네. 이렇게 다 했다. 내가 저 바로 연결시켰었어. 현대는 내가 해줬어라고 발언한 김충식. 그는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노년의 허언 증세가 있는 자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는 권력의 비선 실세일까? 탐사전원 5는 취재를 진행할수록 소름 돋는 우연들이 발견되었다. 그 우연의 끝은 이낙연 이었다.